알쏭달쏭 법률 예솔노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오늘 법률 문제. 문화재도 경매에 나올 수 있다입니다. 문화재가 경매에 나왔다라는 건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라는 뜻일 것 같은데 일단 문화재가 개인 소유가 될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. 근데 저는 누군가가 내놓은 문화재가 경매에 나왔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나올 수 있다. 5를 들어보도록 할게요. 자, 두 분께 문제 드리겠습니다. 문화재도 경매에 나올 수 있다. OX판 들어주십시오. 이인환 변호사님 먼저 볼까요? 오 들어주셨고요. 강문석 변호사님 오 들어주셨네요. 네. 자 일단 저는 뿌듯해하고 있겠습니다. 자 각자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, 이 변호사님. 예, 뭐 나왔다는 기사 저도 봤고요. 아 네. 네 경매에 나왔으니까 나올 수 있겠죠. 뭐 불법적으로 네. 나왔으니까 기사가 나오지는 않겠죠. 그 모든 문화재가 다 국가 소유인 것은 아닙니다. 네. 그래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문화재라면 그게 뭐 심지어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거라 하더라도 그 개인이 사유재산으로서 처분을 하거나 판매하거나 경매에 내보내는 것까지 예. 당연히 가능합니다. 다만 이제 문화재 보호법은 뭘 규정하고 있냐면 네. 문화재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문화재 청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예. 이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할 수 있도록 그런 정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뭐 비슷한 답변 주실 것 같은데요. 강 변호사님. 네, 저도 뉴스 기사를 보고 알게 됐는데요. 예. 성락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. 성락원이요? 네, 성락원이 한국의 3대 전통 정원이라고 합니다. 이 정원이 사실 조선 철종 때 네. 이조 판서를 역입했던 심상응이라는 분의 이제 분이 별장으로 사용된 곳이라고 하는데요. 예. 근데 이제 그 별장이 후손들에게 이렇게 계속 소유권이 이전돼 왔는데 네. 그 후손들 중에서 좀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지신 분이 계신가 봐요. 네. 예, 그래서 이 성락원이 경매 나오게 됐다는 아. 예, 그런 기사를 보게 됐는데요. 예. 그래서 좀 만약에 그러면은 사실 그 후손들은 선조가 남겨주신 이 유산을 잘 보존할 거지 않습니까? 예. 근데 아무래도 만약에 이 성락원이 경매에 넘어가고 소유권자가 지금 이렇게 낙찰받은 자로 변경이 되다 보면 예. 소유권자가 이렇게 여러 명이 될 것이고 예. 그러면은 이 국가적 문화 유산의 좀 관리에 좀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겠네요. 좀 이런 좀 우려는 됩니다. 맞습니다. 네. 뭐 저는 문화재라고 생각해서 순간 떠오른 거 뭐 도자기나 불상 같은 걸 떠올렸는데 성낙원 같은 것도 그러면 주인이 뭐 여러 명 생긴다 뜻이니까 그렇죠. 그렇죠. 좀 예.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. 자, 문화재 개인이 사고 팔 수 있다라는 결론을 얻게 됐는데 그렇다면 뭐 외국인이 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. 국외로 또 나갈 수도 있는 건가요? 사유재산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예. 그래서 외국인한테 팔거나 외국으로 내보내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. 그건 법에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요. 예, 그래서 외국으로 내보내는 거는 원칙적으로는 금지가 되어 있고요. 뭐 문화교류, 전시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2년 이내에 반환받는 걸 조건으로 내보내는 건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만약에 뭐 그걸 어겼다 이러면 또 처벌을 받게 되나요? 문화재보호법은 그 국내적으로 거래하는 거는 자유롭게 하고 있지만 외국으로 예. 내보내는 거는 사실 우리 과거에 아픈 기억이 또 있잖아요. 그렇죠. 수탈을 당하고 침탈을 당한 것들. 이제 그거에 대한 반제 어떤 반성적인 효과로 되게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예. 그 국외로 임의로 반출을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굉장히 세게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. 굉장히 강력한 처벌입니다. 예. 네. 근데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문화재라는 게 국가나 뭐 시에서 사들여서 일괄적으로 좀 관리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. 아까 성낙원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뭐 원 주인이 있고 또 경매 낙찰받으신 분들이 있고 다 쪼개져서 보존이 좀 힘들지 네네네. 않을까 싶은데요. 네, 저도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. 네. 결국 문화재는 우리 후손들이 잘 가꾸고 유지해야 될 것인데 아무래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만약에 문화재를 매입하고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면 네. 그게 안정적으로 좀 보존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. 개인 소유일 때보다는 아무래도 개인 소유일 경우에는 후손들이 또 항상 그 선조가 남겨주신 그 문화재를 잘 보존하라는 어떤 보증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? 네, 그렇죠.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물론 재원의 문제가 따르긴 합니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문화재를 사들여서 소유권을 네. 넘겨받아서 잘 보존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. 실제로 네. 그 아산시에서 고택을 실제 매입해서 그렇게 소유권을 넘겨받은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. 저도 전에 들었는데요. 예.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화재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하는 것도 좋은
문화재 보존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. 네, 뭐 그렇게 차차 하나씩 해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모든 문화재들이 또 국가나 시에서 관리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. 자, 관련해서 여러 정보들 전해드렸고요.